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은 총재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매파 인물로 꼽히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금리 인상에서는 더 빠른 것이 낫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한 건데요. 일단 금리 인상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 빠른 것이 더 좋다라면서 50BP를 함께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준이 인플레 상승에 현재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앞서서 정책금리를 올해 3%대까지 인상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시장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는 또 다른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는 공급난 문제 때문에 이번에 나이키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았지만요. 예상을 뒤엎고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베런스는 나이키가 주당 순이익이 87센트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5% 넘게 증가했다라면서 공급망 문제에도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베런스는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의 지갑에서 무제한 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투자 유의해야 한다라고 추가적으로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퀀텀 테크 기업인 샌드박스를 분사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샌드박스라는 기업은요, 2016년에 나온 회사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알파벳 아래에서 양자 컴퓨터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그대로 샌드박스의 CEO인 잭 히다리가 CEO로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앞으로 이 알파벳이 분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GTC를 개최를 했습니다. AI 컨퍼런스인데요.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드디어 개최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100조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산업에 뛰어들 것이고 그곳에서 1% 수준에서 엔비디아가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새로운 반도체 제품인 호퍼를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를 하자마자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빠르게 택시와 매물들이 나오면서 0.8%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